다들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. 첼리스트가 그 제보자한테, 네. 그 첼리스트는 여성분이고, 네. 그 제보자는 남자친구라는 거 아닙니까? 그 첼리스트가 그 제보자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? 이제 결국 그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, 새벽 3시까지 이 첼리스트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, 이 남자친구가 첼리스트를 추궁을 했던 거죠. 그 첼리스트는, 이 남자친구한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니까, 알리바이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. 갔더니 윤석열도 있고, 한동훈도 있고,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있고, 아까 뭐 누가 나와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,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그 제보자는, 그래? 이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, 김우겸, 아, 저, 더 탐사라는 데다가, 그 녹취록을 준 거죠. 녹취록을. 그 여자친구랑. 전 여기서 크게 두 가지, 한세 가지 정도의 의문이 들었어요. 첫 번째로, 이렇게까지 변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? 여자가. 이렇게까지 자세하게,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그 남자친구한테 변명을 해야 될 야, 이유가 있었을까? 진실 규명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? 그게 왜 도대체 뭐였을까?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.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예,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도록. 예,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왜 우리가 뭐 확실하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? 말하면 안 아, 되니까. 그렇죠. 예. 아, 오늘도 방송 끝나고 할 얘기 많아지네. 두 번째는, 네, 말씀하시죠. 두 번째는, 아니, 여자친구잖아요. 네. 그러면, 야, 그 여자친구야, 그 장소가 어디야? 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. 네. 그 당시 보면은 강진구 기자였나요? 아무튼 뭐더 네. 탐사에 그분 포함해서 그 청담동 일대를 거기 어딘지 다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? 왜 그죠? 전화 통화해가지고 녹취까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? 그니까, 아니,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닌 시간에 네. 제보자는 전화를 해가지고, 뭐, A야, 지금 그 어딘지를 좀 알려주면 안 돼?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. 이 정도 뭐 네네. 동백 아가씨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장소 못 물어봐요? 맞아. 선곡을 이야기했는데 장소를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? 장소를 얘기 안 해줘. 그래서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. 세 번째로는 왜그 녹취록 전체를 다 전달을, 아니,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할까? 난이 남자도 사실 나는. 아, 이 관점은 생각지도 못했네. 아니,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밤에 전화를 하는데 그걸 녹음을 한다? 아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상한 좀 생각들이 많이 평소에 들었는데.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클로바 노트 이런 거 저장하는 사람인가? 아, 저는 아닌데. 네. 아무튼 그런 분이신가 클로바 봐요. 노트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. 있더라고. 다 네. 녹음하고. 네.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하튼 그세 가지의 질문이 남았고, 막상 또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약간 첼리스트가 그 네. 제보자 이 녹음을 전달한 더 탐사 기자에게 전달한 그분에게 약간의 좀뭐 폭력, 폭행 이런 것들의 위협들을 좀 받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들은 대충 제가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이 구성이 됐는데 네.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지 않을까요? 아, 안뭐 어떤 그래도 관계였을 건지. 지금까지 그 김재섭님의 사담을 녹취하는 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. 그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네. 네. 트위터에다가 지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글을 올리고 계시거든요. 근데 글을 이제 쭉 보고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한국말이 너무 어눌하세요. 아, 그래요? 글마다 다 오류가 있어요. 오. 그냥 오류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좀 말도 안 되게끔 오류가 있고,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 상태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한 게 굉장히 크신 것 같고,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좀 의처증 비슷하게 그렇게 좀 몰아붙이지 않았을까 싶고, 저도 좀 의문이 제일 처음 들었던 네. 게 뭐냐면은, 아니, 우리가 뭐 연인 사이에 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때, 뭐 내가 좀 늦게 가서 뭐 연락이 안 됐다라는 거짓말의 내용에 뭐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, 사실. 갑자기? 게다가 뭐 그렇죠. 김앤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네. 이름까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첼리스트 쪽의 변호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니 일단 그 자리에 이세창 씨가 있었던 거는 맞대요. 같이 이제 합석을 했던 거는 맞고 그리고 이세창 씨가 자기 지인들 아, 그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7, 8명 정도를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자리에 첼리스트 그분이 와가지고 연주를 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뭐 이제 왜 도대체 갑자기 김앤장이 나오고 윤석열이나 왜 한동훈 이름이 왜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세창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좀 정치인들 조금 누구 알고 지내면 약간 이렇게 나 누구 자기 알아? 나 누구 알아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